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훼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올해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유래시킨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아름다운 감사 신앙을 본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1620년 9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의 풍토병과 갖가지 고난에 많이 희생되고 이듬해 얼마간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3년째 된 해에는 웬일인지 곡식과 채소를 병들게 하는 해충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에 모여 농사를 망치게 하는 저 해충들을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십시오 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참새들이 내려앉아 벌레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연속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그들은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좋고 흠없는 것을 골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을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본문 5절로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가득 채우셨다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면 자며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과 아름다운 산천 초목과 물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죄와 우상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의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이방의 왕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돌아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후 초막절을 기념하며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갈 기업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만 입이 선들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감사절의 유래는 만사형통하고 무사한이란 중에 드려진 감사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나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들의 감사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눈물과 땀과 기도 가운데 피어난 최상의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며 받들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